바로 이제 실적, 이번 주에 아, 엔비디아. 좀할수 있는 것들, 한 서너 개 기업만 차례차례 말씀드리고, 마지막에는 오늘도 한국에 관련된 얘기, 부록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엔비디아는, 어저께 이제 상당히 어저께 많은 분들, 그러니까 오늘이 아니라 어저께요. 어저께, 실적이 이제 시간 끝나고 나오자마자 주가가 급등했다가 또 많이 이제 그 상승폭을 줄여내면서 결국 2% 정도로 플러스 나왔고, 오늘은 이제 정기장 열리면서 마이너스 2%가, 2%인가? 뭐 끝났죠. 오늘 마이너스 맞아요. 하락했을 마이너스 텐데. 2%. 실제로 보면 이겁니다. 실제로 보면, 어닝은 좋게 나왔단 말이죠. 어닝은 좋게 나왔는데, 문제는 이 회사가 하나를 안한게 있어. 하나. 뭐냐면, 올한해 4분기, 앞으로 나온 4분기에 대한 이익 전망을 지난번에 분기한 거를 재확인을 해주는 거를 거절했어요. 예. 이게 뭐냐면,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어닝 가이던스를 요번 진행되고는 2분기 건 얘기해줬는데, 2분기 건 예정했는데, 지금 4분기죠. 앞으로 향후 1년 동안에,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 식으로 하면 2019년에 이익에 대한 거를 한번 확인해달라. 그랬더니 그거를 좀 얘기를 안 해줬어요. 예, 그게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여기 요 빨간 세로 써놓은 게 그거예요, 지금요. After the company declined to reaffirm the full year guidance it gave last year. 그러니까 라스트 코트에 준 거를 안준 거예요, 이번에. 확인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향후 전망에 대해서 약간 좀 썰렁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것들이 나오면서 오늘 좀 그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보면 좋게 얘기하는 애가 있고 나쁘게 얘기하는 애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어떤 시장의 변동성 불리하고 선트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목표 주가격 210달러를 유지하면서 여전히 긍정적이다. 왜냐하면 게임이라든가 서버라든가 AI라든가 이런 것들의 전체적인 자율주행 자동차에 관해서 장기적인 어떤 포텐이 있다라는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한 반대쪽에서 보면 테슬라에서 자체 칩을 개발했잖아요. 자체 칩을 쓰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마이너스도 있는데, 하여튼 선트러스는 긍정적으로 봤는데, 여기 보시면 그 다음 화면 보이시면, 저는 이제 냉정히 말씀드리면 목표 주가가 올라가는 거랑 내려가는 거에서 내려가는 쪽은 약간 좀 썰렁한데, 오늘 앞서 말씀드렸던 건 선트러스트는 긍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오늘 같은 게 발표하고 나서 실제로 보면 여기 썸비 인텔리 이쪽에 보면, 오른쪽에 보면 UBS 위에 있는 거를 보면 오늘 바이에서 홀드로 좀 내려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UBS도는 목표 주가를 좀 내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아쉬운 구석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 그래서 그 정도 일단 엔비디아에 대해서 판단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본부장이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어저께도 제 강의했는데, 이건 진짜 어저께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서 박수 친거 보셨어요? 저 이거 장우석 본부장님이 이제 키트작이죠. 저도 이게 아니, 이건 원래 이거 그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는 작년 12월인가요? 12월이죠, 12월. 키움하고 세미나할 때 그때 언급을 해준 됐었죠. 건데, 이게 웨이스트 커넥션도 있고, 뭐, 스트릿 사이클 여러 가지 회사가 있어요. 쓰레기 치우는 회사가, 폐기물 회사. 근데 이게 굳이 뭐, 비단 미국의 어떤 이슈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고, 폐기물 회사가 잘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딱 정말 잘 가고 있다라고 어제도 봐 우리 같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신고가를 가고 있다 얘기했는데, 이게, 신고가 달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막 더블 올라오고 근데 이 주식이 엄청나게 무거워요. 오늘도 이거 신고가요? 무섭게 안 오늘도. 올라가지게 오늘도. 약간의 그 어떤 구경기업 돼 있는 약간 분위기가 그래요. 유틸리티 같은 경우. 그래서 이게 무거운 주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올라온 건 아닌데 안정적으로 올라왔다 뿐이지 신고가를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연초 대비해서 한20% 올라온 게 다지 뭐막 따블라 그런 주식이 아닙니다. 앞으로 들어올 사실 분들도 관심을 가질 분들도 막 올라온 주식이 아니고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주식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될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뿐만 아니고 한국도 이런 관련주가 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첫 번째 이 주식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뭐가 됐든 간에 누가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문제가 그렇죠. 되니까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갑자기 또 그렇다고 쓰레기가 갑자기 또 증가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돈을 버는 기업 그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WM이 있고 WCN이 있는데 WM이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너무 더 겸손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를 지금 올라가서 그렇죠. 작년 12월에 저희가 추천하고 본부장님 추천하시고 저희가 그 강의를 만들 때 보면 그때 그래프는 완전히 무너진 그래프예요. 아, 그땐 그랬죠. 예, 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 보시면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면, 이게 마침 어저께 그저께 저 레포트가 그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딱 나왔는데 미국이요. 미국이 실제로 보면 전 세계 인구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첫 번째 문장은. 근데 전 세계 쓰레기의 4분의 1을 얘네가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제가 보기에도 캐나다는 별로 엄청 하는데 미국은 엄청 버려요. 제가 이렇게 예전에 살때 보면. 근데 보시면 지금 얼마나 정도 버리냐면 매년 있죠, 매년. 미국에서 생산되는 쓰레기가, 우리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여기 보시면, 달까지 가는 거리에 25배만큼 버린다는 게 뭐지 모르겠어요. 제 말이 아니라 여기 기사에 나온 글이. 네, 맞네, 맞네.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모든 미국 사람이 4.4파운드를 버려갖고 하는 건데, 어찌됐건 이게 중요한 거가, 미국, 북미, 캐나다. 캐나다 제가 있는 아파트도 여기 걸 쓰더라고. 전 몰랐는데. 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 이게 엄청나게 이제 1위 회사인데 여기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지금 그래서 기사를 아까 그 그림 보면 요 기사를 찾아보시면 머니쇼에서 쓴 거 보면 그 기사가 풀 기사가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맞는 거예요. 이게 어찌됐건 폐기물 하는 거기 때문에 경쟁사가 나타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경쟁하는 거를 처리하는 설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설비가 그렇죠. 투자했는데 설비 투자가 깨끗한 주택가 있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또 뭐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뭔가 나름 투자를 해갖고 저 사람들이 안 버는 데가 안 내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번 그런 데를 확보한 애들을 경쟁 사례가 찾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면 요즘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제 미국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캐나다는 워낙 그런 게 잘 많이 해갖고 음식물 따로 버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거 하다 보면 새로운 경쟁자 나오는 게 아니라 하던 애들이 계속 그런 걸 하잖아요. 그렇죠. 왜 못하죠. 네. 분류도 더 해야 되고. 예. 이게 이제 포인트가 매립이거든요. 매립. 매립지를 확보하고 있는 그렇죠. 회사가 있어야 되는데. 기 확보했다는 거죠. 예,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나중에 보면 여기도 보면 이게 배당 같은 거. 배당은 아직 작은데 배당 성향 50% 유지하고 있고요. 예, 그런 거고. 이게 하여튼 계속해서 늘리겠다 그런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면 16년째 어찌 됐건 배당을 늘려주는 또 좋은 기업이죠. 네. 예. 그리고 물론 배당률이 1.9%니까 실제로 보면 이게 저거 그 S&P 500 평균인데 꾸준히 늘려가고 있고 앞으로 늘리겠다고 회사에서 얘기했다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작년 최근 1년 동안 또 이 회사가 10% 배당을 늘린 좋은 회사다. 예. 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 코스트코 오늘 또 사상 최고가네요. 사상 최고가. 예, 네, 코스트코 대단한 기업입니다. 정말 대단한 기업. 이것도 절대 섹시한 건 아닌 건 알잖아요. 네, 근데 네. 이거 오늘도 사상 최고라고 지금 보여 드리는 건데요. 레이먼 제임스에서 또 250에서 26으로 올려 놨고요. 기사는 나왔지만 이거 실적 뭐 빠르고 느끼고 없고 지금 실적은 계속 좋다 얘기하는 거가 되겠고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코스트코는 제가 아는 나는 뭐 다른 데도 있겠지만 매달 동일 점포 그 매출 증가를 발표해요. 미국, 캐나다, 전 세계를. 근데 4월 달에도 좋았단 말이죠. 네, 4월 달에. 그래서 예. 이번 분기가 이번에 얘네가 좀 늦게 발표해서 5월 30일 날 발표하는데요. 이번에 지금 그래서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겠고요. 이거는 베런스 같은 경우에는 베런즈 스스로도 스페셜 디비던드의 기대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저도 얘기하다시피 이걸 갖고 베팅할 수는 없는데 그럴 기대감은 꽤 있다. 네. 네. 그래서 또 스페셜 디비던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데 계속 또 맞추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하튼 코스트코는 뭐 이것 마찬가지죠. 그래서 코스트코 제가 이 코스트코만 제가 이제 그 저희 와온의 버전으로 말씀드리면 이 코스트코는 정말 위대한 기업이거든요. 제가 그 실제 돈을 내고 들어오는 방송에 제가 교육을 시켰지만 이 코스트코가 왜 대단한 기업이냐면 코스트코하고 그다음에 뭐 월마트라든지 아니면 한국에 있는 뭐 이마트 다 상관없습니다. 포함해서 마진율을 갖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그렇죠. 100원을 벌면 코스트코는 15원을 남겨요. 15%가 그렇죠. 마진율입니다. 근데 네.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마트는 25%에서 대략 한 고 위아래로 받고 있으니까 100원을 벌면 25원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100원을 벌면 15원. 또 일반적인 마트는 25원인데 어떤 데는 30% 받으니까 거의 두 배 이상 많이 받아요, 보통. 근데 얘네가 마진율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내려보면 넷인컴이 훨씬 잘 나옵니다, 이 기업이. 그러니까 경영을 되게 잘하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거를 주부가 느낀다는 거죠. 주부님들이 갔다 오고 나면 자, 월마트를 갔다 오거나 이마트 갔다 왔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코스트코 갔다 왔을 때 주부님 느끼시는, 아, 내가 정말 물건을 많이 싸게 샀구나 느끼시는 거는 남자분들 못 느껴요. 실제 가신 분들이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코스트코가 저는 잘 거기까지 어떻게 경영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적게 남기고 어떻게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킹이 센 정말 대단한 기업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그냥 가져가야 될 주식으로 물론 아마존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딱 하나를 뽑는다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그냥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에, 코스트코까지 이렇게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본부장님 좋아하시는 월마트죠. 월마트. 네. 네. 월마트는 사실 저는 별론데, 월마트는 그, 미국에서 평가는 상당히 좋죠. 특히 월마트도 그렇고, 다 하여튼 경영진에 대한, CEO에 대한 평가가 워낙 좋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네, 월마트인데, 월마트는 제가 실적만 잠깐 말씀드리면, 월마트도 그렇고, 사실 코스트코도 그렇고, 결국 이 회사, 월마트, 코스트코, 그리고 아마존이 결국 리테일 쪽에서 계속 살아남는 거 아니냐. 그리고 월마트의 이번에 CEO는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물론, 이커머스가 잘 되는 것도 얘기지만, 이제 월마트도 자꾸 앞으로 얘기할 때 인공지능을 얘기하겠다, 이런 얘기 막 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얘네들도 24시간 뭐 딜리버리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월마트가 어느 정도 혁신을 계속할지 이런 거 여전히 관심거리가 될 거라고 지고 있고요. 어찌됐건 월마트도 그 많지는 않지만 목표 주가 지금 도이치뱅크도 118에서 120달러 소소하게 올렸고요. UBS도 105에서 107달러 올려갔고요. 그 정도 있겠고요. 나머지 BMO나 그 펜드 베어드 그리고 스티펠 RBC 캐피탈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 유지했지만 대부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유전을 유지하고 있지만 다만 섹시한 주식은 아니니까요. 그 정도 보셔야 네. 되겠고요. 일단 목표 주가는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정도 추세인데 이건 역시 또 본부장님 또 월마트 일가견이 있으시잖아요. 월마트 일가견이 있다보다는 뭐 사실 제가 작년 재작년에 미국 갔을 때 제일 궁금했던 데가 월마트였어요. 도대체 어떻게 매장이 생겼을까? 해서 가서 봤더니 솔직한 얘기로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상상한 것보다는 너무 그 중국산 그러니까 싼 물건이 너무 많아 갖고 후졌죠, 그러니까, 후졌어. 예, 맞다 그거예요. 솔직히 살 게 없어요. 막상 구매하려고 딱 하면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굉장히 좀 실망했는데. 뭐 월마트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월마트는 일단은 뭐 온라인 쪽에 약간의 이제 그 승부를 걸면서 주가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뭐 장기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만약에 지금 순서를 코스트코 놓고 월마트를 오셔갖고요. 저는 뭐 이 둘 중에서 만약 하나를 고른다면 당연히 코스트코가 훨씬 나아 보이고 월마트는 오히려 거의 우리가 예상하는 어떤 수준까지 올라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부터는 오히려 조금 뭐 좀 뭐 더 좋아지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월마트에 대한 기억이 별로 좋은 게 없어갖고요. 저의 의견은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페이팔 페이팔도 뭐 사상 최고가죠. 지금 네, 사상 최고가죠. 네, 오늘은 약간 그랬는데요. 이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제 그 기본적으로 왼쪽은 이제 매출이 되겠고요. 오른쪽은 이제 주당 순익인데요. 예, 순익인데 꾸준하게 지금 올라가는 거 증가율도 괜찮고 계속 올라가지고 있고요. 다만 페이팔이 작년 3분기 실적이 약간 4분기죠. 4분기 실적이 살짝 슬로했었거든요. 그때 네. 빼놓고는 꾸준하게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사실 페이팔은 뭐 이거 실적 이런 것보다는 딱 요 그림 하나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될 건 그 소위 그 온라인 쪽에서요. 온라인 쪽에서의 페이먼트 시장에서의 점유율이죠. 이게 무슨 네. 페이팔의 단연코 1등을 하고 있고요. 사실 아마존 페이도 있지만 아마존은 아마존밖에 없는데 실제로 네. 페이팔이 이렇게 왜 커지는 이유가 제가 오늘 페이팔이 요즘 물론 말이 많잖아요. 물론 벤모 같은 건 뭐 당연히 아는 거고 페이팔을 요즘 계속 더 한 단계 두 단계 오파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진짜 기가 막힌 이유를 제가 들었어요. 뭐냐면 어떤 애널리스트가 얘기하는데 저도 생각 못했던 건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코스트코 같은 경우도요.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서도 이커머스 쪽에서 많이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월마트 있죠. 월마트도 네. 없고 이제 전부 다 하는 거 있고 얼마 전에 어디든 얼마 전에 타깃인가? 타깃이나 실적 발표 안 했나? 어딘가 실적 발표했는데 걔네들도 또 그 저기를 많이 했어요. 그 이커머스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네. 네. 이커머스 늘린 것 같고 잠깐 회사에서 얘기하는데 그 모든 거에 페이팔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페이팔을 애널리스트 하는 얘기가. 페이팔 애널리스트 얘기가. 그만큼 모든 사람이 꼭 걔네들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소위 그 저 벽돌 유통업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 유통업체들이, 그 오프라인 있는 애들이 가려고 그러면 어딜 가느냐? 페이팔을 다 끼고 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페이팔이 이런 거죠. 페이팔이 많은 분들이 페이팔이야 그 원오브댐의 결제에 쓰는 페이팔일 수도 있지만 네. 그 인스타그램에서 그 인스타 이제 다이렉트라야 바로 거기서 그 쇼핑하는 거에 전체 풀 그 플랫폼을 페이팔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페이팔이 그냥 페이팔이 원오브댐의 페이팔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들 알아서 결제 시스템 있죠. 결제 네. 시스템 그 전체 통 플랫폼을 페이팔이 요새 잡아가는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버도 요번에 페이팔이 들어갔잖아요. 물론 비싸게 샀다고 네, 말이 될 수 있지만 5억 달러 투자한 것들이 앞으로 우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버를 하는 모든 사업에서 이제 페이팔이 결제 들어가겠다는 거거든요.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네, 것들이 네. 페이팔이 그래서 더 좋아진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 모바일 이런 쪽에 페이먼트 그리고 온라인 결제 이런 쪽에 대해서 그래서 페이팔이 여전히 관심이다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0.94% 떨어졌지만 어저께까지 사상 최고가다. 예. 오늘도 장중 또 최고가 알레다 못 갔잖아요. 이건 뭐 사상 최고가죠. 그렇죠. 예. 그래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의견은 바이 18명 보유 7명의 의견을 갖고 있다니까 보셔야 되겠고요.